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6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22대 국회 첫 본회의가 열렸죠. 이 본회의는 다른 게 아니고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기 위한 본회의였습니다. 그런데 집권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불참을 했고요.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등 야당, 그러니까 범야권이라고 얘기하는 그 의원들 192명만 참석을 해서 야권 단독으로 국회가 열린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민주당 우원식 의원, 임기 2년에 이제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국회 부의장은 민주당 몫만 선출이 됐고요. 이하경 의원. 그 다음에 원래 그 국회 부의장 또 한 사람은 국민의힘 의원을 선출을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불참을 했으니까 선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의사 일정 합의 없는 본회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러면서 회의에 불참하고 회의장 밖에서 농성을 했다. 22대 국회의 첫 단추가 완전히 꼬여버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집권당이 단독으로 국회를 연 적은 있습니다. 그게 1967년 박정희 정부 때죠. 그 다음에 얼마 전이죠. 4년 전에 문재인 정부 때 제1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단독 국회 개원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야당이 단독으로 국회를 연 것, 이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역대 헌정사가 이제 야당이 여당보다 많은 여소야대, 그건 1987년, 88년 의회가 처음이죠. 그러니까 뭐 그전에는 의미가 없고, 1987년 그때도 야당이 많았지만 야당이 단독으로 국회를 열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뭐 여야 간의 힘의 균형 뭐 이런 건 꼭 야당만의 문제냐 아니면 여당만의 문제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죠.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그렇다. 이렇게 파행이 되게 된 원인, 국회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둘러싼 양당 간의 힘겨루기 뭐 이런 거죠. 민주당에서는 이제 해병대원 특검법이나 아니면 대통령실 연루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를 반드시 민주당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법사위원장은 아 그건 당연히 야당 몫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국민의힘에서는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맡는 게 지금까지의 국회 관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다 허점이 있습니다.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는 건 맞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인가 예외가 있었습니다. 2007년인가 뭐 그때는 동의를 했습니다. 야당이. 그때는 야당이 더 많았을 때인데 그때 뭐 막 열린우리당이 쪼개지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거 빼놓고서는 운영위원장은 단 한 번도 야당이 맡아본 적이 없습니다. 일종의 상징적인 의미죠. 왜? 청와대를 관할하는 곳이 운영위원장이니까 청와대를 관할하는 국회의 상임위원장을 야당한테 넘겨준다는 게 말이 돼. 아마 이런 논리였을 겁니다. 그래서 늘 여당이 해왔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거는 애드벌룬성이거나 압박용이거나 아니면 억지다. 자,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맡는 게 관례다. 이건 사실이 아니죠.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는 게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난 4년 전에 민주당이 깨버렸습니다. 여당이 맡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은 이제 그런 그 관례가 깨진 경우가 몇 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당이냐 야당이냐가 그냥 약간 흐리멍덩해졌지만 원래 야당이 맞는 게 제2당이 맞는 게 아니고, 근데 국민의힘은 왜 이런 논리를 들고 나왔느냐, 제2당이 야당이 아니고 여당이거든요. 이번에는 자기들이 참패했으니까 뭐 이런 거고요. 자, 이렇게 여야가 초반부터 갈등을 벌이면서 그 이른바 대한민국 헌정사에 없는 여러 가지의 기록을 세우게 되는 이유, 뭐 국회에서의 주도권 다툼이겠죠. 민주당은 압도적으로 의석을 확보했고요. 자, 이걸 이제 탄핵 등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어찌됐든 간에 국회에서 그 압도적 힘을 다 힘자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그쪽으로 몰아가겠다. 이런 거고, 국민의힘은 우리가 비록 의석을 많이
잃었지만 밀리지 않겠다. 뭐 이런 건데, 글쎄 뭐 밀리지 않을 방법은 없죠. 뭐 국회에서는 최종적으로는 표결이니까. 각 진영마다 논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움직일 수 없는 팩트는 범야권이 워낙 압도적 의석을 가져갔기 때문에, 그 192석인데 탄핵, 그냥 쉽게 얘기하면 대통령 탄핵 빼고서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재표결, 뭐 그것도 탄핵에 버금가는 행위니까.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거 아닙니까? 그 8석만 이탈하면 그것도 할 수 있습니다. 탄핵도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워낙 압도적 의석을 범야권이 차지하게 된 것, 그거는 뒤집어 얘기하면 이번 총선에서 워낙 압도적으로 패한 국민의힘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중립적인 분석입니다. 여기서 아무리 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뭐 욕하고 해본들, 이렇게 된 원인은 국민의힘이 참패를 했기 때문이죠. 국민의힘이 참패 안 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고, 국민의힘 참패는 왜 했느냐? 그거는 뭐 국민의힘이 민주당과의 경쟁에서, 선거는 상대적이다, 제가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예로 드는 것이, 나쁜 사람과 더 나쁜 사람이 출마했으면 나쁜 사람이 당선되게 마련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국민들은 선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닙니다. 선한 사람은 출마를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무대에 올라있는 두 사람 내지 세 사람, 그 안에서 골라야 되는 거죠. 이게 국민이 아 나는 이 사람을 뽑고 싶어 출마를 안 했지만, 이런 게 아니라, 선거의 특성은 나와 있는 사람 중에서 뽑아야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선택의 여지가 없다. 나쁜 사람, 더 나쁜 사람, 더 나쁜 사람, 아주 더더 나쁜 사람, 이렇게 출마했으면 국민들은 그 중에 나쁜 사람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중립적으로 보면 아 저런 나쁜 사람을 이라고 얘기했지만 출마한 사람 중에는 제일 난 사람이라고 해서 뽑은 거죠. 뭐 그런 개념입니다. 이게 선거의 특징이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러나 어찌 됐든 간에 이런 식으로 해서 야당 단독의 국회, 76년 헌정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기록을 새로 세운 셈이 됐고요. 비록 당내 일이지만 국회의장 후보를 선출하는데 당원 의견을 반영하겠다, 민주당이 이렇게 결정했거든요. 이것도 신기록이다. 그러면 자,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입법부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운영하고 있느냐 하는 원인, 그것도 제 나름대로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가장 큰 원인은 이재명 대표가 배운 거친 정치에 있다고 봅니다. 거친 정치. 이재명 대표가 배운 거는 아주 거친 정치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의미의, 중립적인 의미의 정치가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한마디로 상징할 수 있는 게 바로 2016년 6월 김어준 씨의 유튜브에 나와서 한 얘기. 물론 좋은 의미로 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가. 권력 행사는 잔인하게 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다. 좋은 방향으로 불법 집단하고 화해하는 것이 아니다. 죽도록 싸워서 깨부셔야 한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에요. 바로 이런 이재명 대표의 정치관이 지금 국회 운영에 반영이 되고 있다. 또 하나,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해온 정치를 보면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방식을 써왔습니다. 바로 권력 행사는 잔인하게 해야 한다는 것과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얘기로 보입니다. 그런 게 바로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수많은 범죄 혐의와 저는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선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죠. 그 돈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했느냐. 결국 본인이 그 성남시장으로서 가지고 있던 권한을 최대한 악용하고 거기다가 불법을 가미해서 대장동 사태를 일으킨 거고요. 성남FC 자기가 그 성남 축구단을 인수를 해서, 일화 축구단이죠.
그거를 인수를 해서 축구단을 만들었는데 돈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축구단도 성공시켰다는 평가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기업들한테 후원 행사를 열어서 손을 벌립니다. 기업들이 그냥 후원할 리가 있습니까? 후원금이 안 들어오니까 인허가권을 가지고 후원금 장사를 합니다. 그게 성남FC 제3자 뇌물 의혹입니다. 그 다음에 현 성남시장을 뭔가 무너뜨려야 되겠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검사 사칭을 시킵니다. 최초로 KBS PD라는 사람한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지. 그게 불법이라는 건 자기가 변호사이기 때문에 잘 알죠. 최근에 아무래도 본인이 2027년 대선에 다시 출마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을 확실하게 이재명이 민주당으로 만들어야 되기 위해서 친명공천 강행, 그래서 친명횡재 비명횡사 이런 신조어를 만들어냈다. 그 다음에 바로 그런 걸 위해서, 그리고 본인의 방탄을 위해서 DJ 이래 최초로 대표를 연임하려고 한다. 이제는 2016년 지방선거 때 본인이 공천권을 행사하기가 현행 당헌 당규에 따르면 어려워지니까 그 당헌 당규를 본인의 스케줄에 맞춰서 바꾸려는 이재명 맞춤형 당헌 당규 개정, 이것도 강행하려고 한다. 이런 게 다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재명 대표식 정치다. 여기에 국회 파행 운영의 근본 원인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 정도 예를 든다면 이재명 대표는 겉으로 표시는 안 하지만 초조해 있는 겁니다. 왜? 재판 때문에. 재판을 지연시킬 노하우 자기가 가지고 있죠. 그러나 확신이 없습니다. 조희대 대법원 또는 그 중에 일정 어떤 판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본인으로서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불안하죠. 초조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지금 2년 6개월 남았는데 이게 너무 길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걸 땡겨서 윤석열 대통령을 중간에 끌어내려야 하겠는데 방법이 결국 뭐 탄핵,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 뭐 이런 것밖에 없는데 그것도 쉬워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어떤 식으로든 탄핵의 빌미를 만들겠다. 자기가 좀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뭔가 빌미를 만들겠다. 헌정질서 파괴 뭐 이런 거를 노리는 거죠. 그런 게 어찌 보면 일종의 쿠데타입니다. 쿠데타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국가의 일격을 가한다는 뜻이죠. 윤석열 정부의 일격을 가해서 어쨌든 본인이 재판을 지연시키는 기간 이걸 좀 단축시키겠다. 재판 지연이 쉽지 않다는 건 본인도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단축시키겠다는 곧 탄핵 내지는 임기 단축. 이걸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 나름의 노력을. 또 이게 하나 원인이 될 수 있고. 주변 환경은 이재명 대표한테 매우 좋죠. 아까 얘기한 압도적 의석. 더군다나 여기에 앞으로 2년간 전국선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2016년 6월 지방선거 때까지 좀 뭐 지지율이 좀 떨어져도 나중에 가서 뭐 2016년 6월이 지방선거니까 한 뭐 3월이나 이때쯤부터 지지율 회복하기 위한 플랜을 가동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우리 국민들을 좀 우습게 보는 거죠. 뭐 그런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왜? 국민들의 여론을 바꾸는 것?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이재명 대표가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왜냐면 잘 생각해 보시죠. 이번 총선에 2월까지 친명 위주의 공천 강행을 했는데 3월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물론 거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기여가 있죠.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을 한다든가 이 해병대원 뭐 특검법이나 이런 거하고 피의자 신세인 그런 사람을 호주대사로 임명한다든가 그 다음에 뭐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 발언이 있을 때 곧바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든가 뭐 이런 기여가 있었죠. 뭐 대파값을 뭐 터무니없이 얘기한다든가 그 다음에 뭐 길게 얘기하면 뭐 경제적인 여러가지의 어려움 물론 뭐 국제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뭐 그런 것들이 다 반영된 거죠. 그렇긴 하지만 그걸 반전시킨 본인의
성공 스토리가 있습니다. 본인으로 봐서는 성공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 좋은 환경이고, 더군다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70%, 바로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재명 대표한테 뭘 해도 나는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하는 자신감을 심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독주, 입법 독재, 뭐 이거를 계속 아마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럼 이걸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저지하려면 국회의석을 바꿀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난만으로 해결 안 됩니다.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본인들의 지지율을 올릴 수밖에 없다. 본인들의 지지율을 올리면 이재명 대표의 이런 독주가 아마 현저하게 줄어들거나 아예 없어질 것이다. 역전이 된다 만약에. 없어지죠. 이렇게 못합니다. 왜? 이렇게 되면 본인들 앞날이 예측불허거든요. 그리고 아마 지지율 역전이 되면 이재명 대표는 정말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영장 발부가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아니죠.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이재명 대표의 그 제가 뭐 신기록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끊임없이 독주하는 이유, 그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